4일 인천중구의회가 제2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했습니다. 임시회는 4일부터 13일 10일간 진행되며 주요 안건으로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에 대해 의사진행을 합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가 소속된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본회의에서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의견, 2017년도 일반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중구의회가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국민의 세금이 중구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를 기대합니다. 인천 중구TV 뉴스 이하경입니다.